이렇게 돌려주세요. 한 바퀴, 두 바퀴 됐죠? 또 싹 다려주세요. 또 여기도 한번 다려주시고 또 잡고 한 바퀴, 두 바퀴 됐죠? 싹 다려주세요. 자, 우리 곱슬머리를 웨이브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예쁘게 하려면 어떻게요? 연예인 덮개로 다려주셔야 돼요. 이해되셨나요? 그 다음에 어떻게요, 원장님? 이번에는 앞으로 떼셔서 여기를 얘가 이제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네, 건조가 돼야 손상이 안 일어나는 거야. 아셨죠? 그다음 이제 빼기 위해서 내가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공간이 생기죠.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. 근데 어느 정도 내가 할 줄 안다 하면 그다음에 0.7mm까지 뜨셔도 되는데 처음에 내가 아이롱으로 해서 입문하신다. 그러면 원장님 이 부분에 그리고 또 어디 부분에 저희가 똑같이 슬라이스를 뜨는 건 아니에요. 내가 포커스를 줘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. 중요한 부분은 좀 얇게 떠주시고 그죠? 슬라이스를 섹션을 떠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얇게 떠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적당하게 떠서 하시면 돼요. 이해되셨나요? 네. 여기서 글러브가 여기서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글러브 뚜껑이 어디로 가요? 45도로 이해되셨나요? 네. 그리고 얘를 봐봐요. 글러브가 이렇게 꺾여서 오면 여기가 울어요. 이 부분이 울어버려요. 그러니까 자, 원장님 이 글러브가 자 90도라고 하지만 약간 80도? 85도 정도까지 이렇게 넘으면 안 돼요. 네. 이해되셨죠? 네. 자,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. 아이롱은 이렇게 땡글땡글한 게 아니라 리지가 막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루즈하게 나오는 게 이 아이롱펌의 멋이거든요. 그래서 나는 이렇게 루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풀러서 그래서 네. 어때요? 예쁘나요? 네. 예쁘죠. 네. 네.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죠? 네. 똑같죠? 네. 이렇게 하시고요. 앞머리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장님 이런 거 다이소에서 팔고 우리 미용 재료상에서 팔잖아요. 약간 젖었어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. 약간 젖어서 있는데 젊은층 고객님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. 근데 막 빠글거리면 짜증나죠?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. 네. 예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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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